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이 발표됐습니다. 이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진행되는데 앞서 50대 사전 예약 당시에 시스템 오류로 대기 시간이 길었던 점을 반영해서 10부제로 분산합니다. 이 10부제는 자신의 생일을 기준으로 운영되는데요. 정은혜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 접종 대상은 모두 1,777만 명. 다음 달 26일부터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맞게 됩니다. 사전 예약은 다음 달 9일부터 18일까지 10부제로 실시합니다. 생년월일 끝자리와 예약일 끝자리가 일치해야 하는데 8월 9일에는 9일, 19일, 29일에 태어난 사람이 예약이 가능한 시기입니다. 시스템의 예약에 지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개의 그룹으로 나누게 된 것이고요. 이렇게 될 경우에 하루에 한 150만 명에서 160만 명 내외가 예약에 참여할 걸로 보입니다. 버스 운전사나 택배 종사자 등 각 지자체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200만 명은 다음 달 3일부터 예약을 시작해 17일 접종이 시작됩니다. 이 밖에 국제 항해 종사자나 노숙인, 미등록 외국인도 3분기 접종 대상에 포함됩니다. 정부는 이를 위해 공급이 연기된 모더나를 포함해 8월까지 백신 2,860만 회분을 도입할 계획입니다. 8월과 9월 중에 도입되는 백신의 총 공급량은 충분한 상황입니다. 정부는 3분기까지 전 국민의 70%인 3,600만 명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4분기부터는 미접종자와 청소년, 임신부, 그리고 부스터샷 시행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정은혜입니다.